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끌리도록 하는 손길이 무엇인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세상 어디에도 나르시시스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사람은 때때로 나르시시스트의 손아귀 안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대체 그런 일은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나르시시스트와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변 사람들의 이기심입니다. 왜 주변 사람들의 이기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르시시스트에게 향하게 하는지 언뜻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잘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손아귀 안에서 착취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한 사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 한마디로 인간 불신 상태의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손아귀에 넣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 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지나치게 흔들고 힘들고 또 사소하게 이기적이게 구는 걸 일방적으로 매번 당하는 사람은 많은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자신을 잃어가게 되고 또 내면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 역시 악의 평범성에 대해 얘기한 바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크기는 특별히 남보다 더 크거나 작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큰 그릇의 사람이 되게 요구받는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 깨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에겐 누구나 나르시시즘이 있고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의 필요에 상대가 반응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걸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꽤 적지 않죠. 이런 걸 표현하고 요구하는 사람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어린애 투정 같은 마음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질 때 사람은 피곤함을 넘어 사람에 대한 애착 자체를 잃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많은 요구를 너무 많은 전화가 온다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전화는 피로감만 자아낼 뿐입니다. 그리고 전화 자체를 받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들죠. 자신의 요구를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작정 들어주게 만들려는 사람은 감사함을 말하기보다는 불평을 말합니다. 아쉬움에 대해서 말하죠. 완벽하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흠을 잡기 바쁩니다. 그래야 상대로 하여금 자신에게 계속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완벽한 물건도 없습니다. 전자제품이 더 비싼 가격으로 더 높은 버전으로 나와도 이전에 있던 기능들을 다 가진 완벽한 완전체로 출시되지는 않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형식이죠. 결국 옵션들의 한계는 있고 그것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왜 모든 기능이 다 있는 제품이 없냐는 식으로 따져 묻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는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걸 해줄 것 같아 보이는 혹은 자신의 필요에 의한 건데도 상대를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맞추게 하기 위해 불평하고 타박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관계의 시작부터 상대의 흠을 말하며 상대를 편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쉽게 관계를 이어나가려는 사람도 적지 않죠. 자기가 필요할 때 불평을 해야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소수가 아니란 것이죠. 이렇게 많은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게 되고
호의가 아닌 권리처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것을 다 받아주게 되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과 쉬운 것은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굿과 이지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굿은 모든 사람이 좋은 상태이지만 이지는 받는 사람들, 요구하는 사람들만 좋은 상태입니다. 이지 모드에서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남들을 위해 발전하지 못하고 요구만 들어주며 불평만 들어주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미움만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인간 불신 상태에서 불안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때로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그래서 좋음과 나쁨을 자신이 분별해서 선택할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항상 나쁘며 자신에게 나쁘게 굴고 자신은 항상 남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해주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스스로가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 상태에 놓이면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 사람은 취약한 사람이 되고 나르시시스트는 취약한 사람을 매우 잘 알아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죠. 사람이 날아오는 돌을 맞았을 때에만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잘한 돌가루에도 앞이 안 보여 고통을 느끼고 손으로 허공을 젓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잘한 돌가루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요구들에서 오는 것이죠. 작은 요구들이 무차별적으로 흩날릴 때 당하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원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신이 취하고픈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대상을 보며 느끼는 감정이지 사람이 같은 사람을 보며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즉, 누군가 당신이 무언가를 했는데 혹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해주기만 바라고 불평을 늘어놓고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요구한다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당신이 받아주고 자신의 뒤치다꺼리를 당신이 해주기를 요구한다면 그건 당신을 같은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말이죠. 그러니 당신이 무분별한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절의 기준은 그 난이도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기 쉬운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상대가 당신을 자신의 욕구나 요구를 들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해야 하는 사람이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당신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한과 자격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당신에게 그런 걸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당신에게 불평과 타박을 갑자기 할 권한과 자격이 있는지 말이죠. 당신과 가까운지, 당신을 존중하는지, 당신과 전에 친분이 있었는지, 당신에 대한 예의를 지켰으며 또 지금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신은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문턱을 세우라는 것이죠. 낮은 문턱이라도 세워놔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쉽게 넘나들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턱을 세우는 당신을 향한 불평의 소리가 클지언정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무분별한 요구를 한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란 걸 알아줄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주기 때문에 당신이 원래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의에 찬 악만이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큰 악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당신을 악으로 향하게 하는 평범한 악,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당신 주변에 늘 함께 있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자격도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신에게 자신에게 맞추길 바라는 요구, 질타를 했을 때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모가 되어달라는 이기적인 투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순간이 바로 당신 마음 안에 경보가 울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경계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